Xin chào các bạn. Rất vui được gặp các bạn trong chuỗi bài giảng. 관광 통역 안내사 베트남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기 소개를 베트남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소개를 하려면 여러 가지 내용으로도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만약 제가 제 성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네. 예를 들어 저는 활발한 편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 이 내용은 간단하고 대답도 쉬워요. 저는 활발한 편입니다. 라고 베트남어로 하면 Tôi là người hoạt bát 입니다. 아, Tôi là người hoạt bát.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Tôi là người hoạt bát. 네,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Xin chào và hẹn gặp lại.